안녕하세요. 차원용입니다. 바이블 매트릭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에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를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의 구름은 우주선 또는 우주비행 접시이다. 자, 그러면 구름이 우주선 또는 비행 접시 혹은 UFO 우주선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13장 22절에는 모세가 BC 1446년 정월에 홍해를 건너기 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형 우주선 또는 비행 접시를 타시고 모세 일행을 안내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구름이 등장하는데 구름 기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란 연소 가스의 십자인 소형 우주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소형 우주선이 구름 기둥으로 길을 안내하고 밤에는 엔진에서 불을 뿜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비추어 안내한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다음 출애굽기 13장 21절과 1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 한번 간파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족 비행 접시 우주선과 함께하여 오늘날 과학으로 말하자면 청력 광선을 바다에 쏘아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우주선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비행 접시 우주선에서 여기 비행 접시가 이게 세 대가 또 있죠? 청력 광선을 쏘아 바단을 갈라서 건너게 했다. 모세가 이게 지팡이를 들어갖고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기획 연출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배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번 그 이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즉 우주선을 타시고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와 착륙할 때의 상황은 거의 같습니다. 역으로 추적해보면 착륙 상황이라 날 때에는 속도가 붙다가 신해산 우주기지에 착륙할 때에는 속도를 엄청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반중력 기술의 역추진 기술로 가능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란 우주선이 착륙할 때 굉장한 폭발음, 즉 우레와 함께 우주선이 불빛을 전멸하면서 접근하는 것과 그러니까 불꽃, 번개와 연소가스, 구름의 십사인 거대한 우주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우주선 추진력을 제어하면서 엄청난 굉음과 바람에 의해 산이 요동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리콥터가 착륙할 때 보면은 바람이 엄청 나오죠? 이 나무라든지 그막 산들이 움직이죠? 이것을 산이 진동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장 20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구름도
구약에 등장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을 알아야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시죠. 다음 주제에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의 세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구름은 우주선이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